주에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지난번에 했던 당기기 그 차량을 가지고 줄다리기 시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다리기 시합 할수 있는 연습 훈련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럼요. 그리고 만드는 걸다 부시지 말고 어느 정도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그걸 가지고 다니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이렇게 저기 예, 할아버님 가져오신 것처럼 저렇게. 그러면 만드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팀을 짜서 오늘은 서로 당기기 해서 줄다리기 해서 누가 이기나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시합, 그냥 뭐 이기고 져서 무슨 상 받는 시합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야 이길 수 있나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대회를 해서 지난번처럼 상을 줄 겁니다. 왜안 돼?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하기 전에 조금, 아이고,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도 다 알죠?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걸 하고 나면 항상 이제는 모든 공부를 할때 중간중간 과정을 사진 찍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출할 그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다 작업하기가 어려우면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걸 올리면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이 태블릿 PC 같은 걸로는 글쓰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러면 종이에다 써서 그걸 쓰고 그림 그려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걸 합쳐가지고 나중에 문서로 딱 만들어서 메일로 딱 보내면 그게 그날에 한 일에 대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이 그걸 잘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줄 거예요. 얼마나 잘했나. 자,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짧게 그거를 할때 지금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어디에 들어있나 하는 거한 가지만 짧게 설명해주고 이제 여러분 실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에서 하면 태블릿 PC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돼가지고 실험을 못 해봤는데 이제 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좀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알죠? 프로그램 작성한 것을 파일로 만들면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여기 프로젝트 여기 PROJ 파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프로젝트 파일인데 이게 PROJ 프로젝트 파일 이건 그냥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거기에다가 원래 MIT에서 그 회사에 레고 회사하고 MIT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과 합쳐요.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프로젝트 파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짠 짧은 그몇 마디 그게 그렇게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 위드 2.0을 깔고서 아무 변화를 이거 문서를 어디에 저장해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바꾸지 않으면 위드를 깐 다음에는 다 어디에 저장되냐면 문서 속에 사용자의 사용자 이건 A서스라는 건 선생님이 이름을 썼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이 그 컴퓨터 이름을 쓰면 그 컴퓨터 이름 뒤에 문서 속에 위드라는 그 폴더가 생겨요. 위드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뒤에 프로젝트라는 그런 폴더가 또 생겨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여기 우리 위드 시작할 때 그 아이콘 조그맣게 그 아이콘하고 똑같은 것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파일이 이게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데 여기 폴더가 또 하나 있죠. 이 속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그 프로젝트 파일에 맨 처음에 뜨는 그 그림 같은 것이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이걸 더블 클릭하면 위드 2.0이 시작되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이 처음에 딱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그림으로 저장한 건 문서 속에 그림 속에 위드 여기에 그림 그 사진 속에 위드 속에 거기에 저장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문서 그 동영상도 거기에 들어가고 다 거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숙제로 낼 거 찾을 때 거기서 찾으면 돼요. 이게 지금 컴퓨터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는 나중에 선생님이 더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오늘은 자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에 저장된다는 거 지금 얘기했어요. 사진 파일도 여기 보면 문서 속에 위드 속에 프로젝트. 그래서 사진은 사용자 문서 위드 이건 프로젝트 파일이고 이거 그 다음에 안 넘어가냐 다시요 이게 덜 고친 거네 다시 얘기합니다 사용자명 여기 다음에 사진 속에 위드 그 속에 그림 파일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비디오 파일도 같은 속에 있고 이걸 아직 안 고친 걸 지금 띄웠네 내가 그러니까 비디오 파일이나 사진 파일이 전부 사용자명 다음에 사진 다음에 그다음에 위드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걸 알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걸로 문서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당기기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두 사람 두 팀이 서로 당기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야만 이길 수 있나 하는 걸 각 방에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조 선생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은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 무렵에 다음 주에 아마 다섯 개의 마일로하고 다섯 개의 마일로가 5대5로 게임을 할 거거든요. 끌어당기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한 편이 될 사람들을 미리 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가요? 내가 만든 이 데이터를 레고 본사에서 다 알 수 있나요? 내 아이디가 내 이 프로그램의 이 위드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요 제일 상위자는 알고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네, 근데 그거를 알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클레버하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안 짜는지를 레고 본사는 알 수가 있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그럴 레고 본사나 MIT가 그럴 사람을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공짜로 주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거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레고하고 이 그 레고 위드 1.0하고 비슷한 그런 여러분이 이거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스크래치라는 그 똑같이 MIT에서 만든 거거든요. MIT 공대에서 그거에서는 사용자가 로컬로 이렇게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서로 공유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다른 사람이 짠 걸 불러다가 보고 그걸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그런 것도 되나요? 하고 질문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어린이들이. 위드는 아직 그거 안 됩니다. 위드는 아직 안 되고 스크래치에서는 됩니다. 예, 온라인 스크래치에서는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줘. 고급스럽게 만들어줘. 내 부품은 여기 있고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거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여보 게이 인생은 개조야. 이거 여기가 아니라 이거 여기 이거 갖고 있어? 야, 어, 그거 좀 줘봐. 싫은데? 아, 잠깐만 줘봐. 죽였는데. 아, 줘봐. 줘봐. 발음 봐라. 이렇게 되면 되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난리 나겠어. 넘겨볼게. 꺼보라고 저거. 아니 이거 맞는 알았어. 에이 빨리 빨리. 난 정말 초경량 자동차라서. 설계라란 말이야. 근데 얘를 넣어. 또 로봇이 만들어진 통에서는 이기려면 뭐가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 좀 실험해봤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힘 그중에서 차하고 그중에서 마찰력하고 또 관계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찰력이 굉장히 어른들도 잘못 알고 있는 그 정확한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나중에 자 됐다 하이요. 알려줘서 이벤트 이거 이벤트인데 일주일 뒤에 끝나고 여러분들 만드느라고 바쁘니까 저기 우리 그 김영삼 저 그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나도 지금 힘센팀이 이게 힘센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되시죠? 마찰력이 좋은 팀이야? 아 마찰력이 그 엔진 파워가 되고
이게 탐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 예, 맞습니다. 한쪽 팀이 몸무게가 이렇게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더 마찰력이 세지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팀이 동등하다면은 무게가 더 몸무게가 많은 팀이 이기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팀. 코끼리랑 우리가 그 달리기 당기기 한다면 줄다리기 한다면 코끼리가 이기겠죠. 보통 조건에 사면 그건 코끼리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코끼리의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서 잘 안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하고 관계가 어떨까? 힘이 센 거하고 마찰력이 똑같을 때, 마찰력이 똑같다면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바뀌면 누가 이길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의외로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과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창아 저기 똑똑하고 훌륭한 어린이는 어른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봐야지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해봐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 괜찮아. 아니 이거 말고 게임 내 얘기는 힘들지. 아까 한 번도 힘들었는데 1대1로 한번 시합을 해보란 말이야. 그래, 두 번 해봐. 두 번도 힘들어. 이거 봐 파워 만으로 해도 안 되잖아. 한 번은 되지. 아까는 그럼 이걸로 바꿔. 한 번은 겨우 돼. 이게 겨우 돼.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박수를 받는다. 센스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 뭐야? 배다 무게 점점씩. 이거 앞쪽이야. 이게 진짜. 요즘에 썼던 거야? 남았어 썼던 거. 먼저 이런데 먼저 이거 닦고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려고 제가 그냥 우리 일단 마이로는 아니 마이로는 안 되는데 저쪽으로 뜰거였는데 손님 밖에 3개로 아 저는 이걸로 하자. 맞나요? 한 개로 3번 됐어. 지금 간 다음에 남겨 우리 할 게 없어. 아빠,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자, 잘 해봤어. 아, 저 저희 이거 갈게 완전 초 갈게 완전 초 과연 뺏을까요? 이제 거의 다 돼가나 형은?
일단. 끌리죠 그냥. 그냥 끌리죠. 일로 와 이 녀석. 나 너 서울에 깜빡. 아이 이 자식아. 파워는 얼마나 있어? 20. 쟤는? 너는? 저도 20. 20? 이거 증가시켜봐. 나한테 아주 좋은. 너무 쳤어요. 형아 놔주시고. 너는 30을 해봐. 그래 너는 20으로 놔두고 너는 30으로 해봐. 자 그래서 준비. 비교봐. 이런 건드리 고기 쳐봐. 자 준비. 땅. 얘도 미는데요. 간에, 둘 간에. 둘 간에. 간다 간다. 간다 더, 간다. 더 시. 야 간다 10 차이 간다. 형아 다시 그러면. 어서. 자 다시. 구구구구구. 너 50으로 해. 너 20 그냥 놔둬봐. 네. 20 그냥 놔둬. 너는 50으로. 자, 50? 응. 얘는 50. 자 준비. 50 시작. 땅. 이런 건가? 아 밀리죠. 아까 제 모터가 필요한가 봐요. 50으로. 아니야. 그 힘은 세게 한다고 그래서 무게가 클수록 유리한 거야. 거지. 그래서 되도록 크게 만들어야지. 어, 되도록 무겁게 어. 크게 만들어. 아 저기 가서 좀 길게 크게 만들어. 어, 뭐, 아, 이거 배리처럼 만들자. 야, 사람처럼 만들어야지. 결론은 그거야. 아니? 무게를 크게 만들어. 영민아, 네가 만들어 봐. 할 수 없어. 무게를 아, 크게. 아주 크죠. 네, 크게 만들어. 고무줄은 힘이 없지 않을까? 자, 그래서. 땅에 접하는 그 바퀴가 많을수록 이게 상대로 당기 이 정도로 그러니까 똑같은 바퀴를 네 개 다니는 게 유리해. 이거는 뒤로 밀고 예? 이거 똑같은 걸 네 개 달아봐. 그 접지를 많이 해야 상대가 최고의 좋아. 그래가지고 돌멩이 집으로 이걸 네 개를 여섯 개 아니라 네 개를 하더라도 똑같이 지면을 놔야 되죠. 이렇게 하면 공중에 공격을 하니까 힘을 너무 못 내는 거야. 큰 바퀴는 와 진짜 대단하다. 안 되나 나. 어떤 컨셉은 안 되나요? 바퀴를 바퀴축을 휘어지게 해가지고 움직일 때 힘을 한쪽에 더 쏠리게 하고. 그거 그 말은 없어 또? 무게를 좀 무겁게. 여기다 불러. 그 또 다른 건 없어? 그다지는 안 돼. 이제 어때? 마찰력 조그맣게 하고 이거 좀 안 빠지게 보완해. 안 빠지게. 오케이. 어떻게 어떤 생각? 밀지마 밀지마. 왜? 어떤 생각으로 만드세요? 이거는 앞 부분을 무겁게 해서 앞이 안 들리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땡기고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 없어? 네. 아니면 왜 지그재그로 이렇게 바퀴가? 아 이거요? 응. 이렇게 해야 더 잘 가요. 아, 그래 잘 가서? 네. 그래야 한쪽에 무게가 더 많이씩 가거든요. 한쪽에 무게가 더 잘 가요. 그래서. 아, 테스트를 해봤어? 네. 아, 어떤 생각으로 가는 거야? 무게를 가리고 거예요. 어, 무게를 가리고. 내가 벌써 연습팀이 시작한 팀이 있어. 많이 넣어서 마찰력을 높이는 거. 또. 연습경기다. 준비. 시작. 오. 제가 오게 했어. 그만. 여기 뭐라고 할까? 팀 이름을 뭐라고 할까? 무슨 앞에 있는 무게층이 더 나가니까. 네 이름이 뭐야? 현준이. 현준 최강. 현준이 팀하고 여기는 상혁. 상혁이 팀하고 했는데 현준이 팀이 이겼는데 보면. 지금 바퀴는 지금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삐뚤빼뚤 돌아가지만 이것도 삐뚤빼뚤 돌아가는 거네. 이거 삐뚤빼뚤 돌아가게 하는 거하고 그냥 반듯하게 돌아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게 이긴 건 하여튼 끌고 가는 팀이 바퀴에 마찰력이 커서 이긴 거예요. 근데 마찰력이 큰 이유가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로 무겁게 만드는 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바퀴 두 개가 끄는 거잖아요.
바퀴 두 개가 끌고 만약에 바퀴 네 개가 끌리면 뭐라고 그랬어? 이거 마찰력. 마찰력이 어떻게 하면? 그럼 크면은 어떻게 돼? 무거워. 무거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길 수 있어?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주둥바퀴가 지금 다 숨어 있어서 저 뒤쪽인가? 우리 모양이 많이 비슷해가지고. 네. 자,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오! 자, 꺼보세요, 꺼보세요. 무슨 무승부 같은데요? 자, 완벽하다. 무승부야, 무슨. 야, 바퀴 네 개만. 넌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면 되고. 시작. 아니다, 반. 역시, 역시. 선생님, 이거 제대로 안 껴졌는데요, 이거? 다시. 시작. 아니, 게임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막상막할 얘도 반대로 돌려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 반대로도? 끌려가네. 그래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무게만 똑같으면 이기는데 승현이 형. 끄고 한번 저기 앞에 가서 테스트 해봐. 그러니까 배터리가 약할 때, 배터리 그저 새 거를 달아야 돼. 배터리 지금 좀 써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시합할 때는 그 새 배터리 써야 돼. 힘 왜요? 왜 가운데가 아닌데 이거 괜찮다. 버튼 누르는 걸로 해. 아니 그게 안 돼. 원아, 이거 나. 원아, 언제요? 원아, 잘 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넘사벽이 있어? 네, 시작. 시작! 들려버리네. 들렸는데 또 끌려가지 않네. 해봐. 끌려가. 괜찮아, 바로 지지. 안 끌려. 자, 준비. 시작! 8. 8이 뭐야? 20으로 했잖아. 똑같이 있어, 스톱. 준비, 시작! 이거 완전히 가동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그재그로 시작! 이거 한 거 맞아? 저 만화티 좀 안 된대요. 배터리가 없어. 다시 오고, 시작! 나 괜찮아요.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아, 힘이 들면 배터리 노란 불 들어와. 에이, 밀린다. 이렇게 밀려버리면 처음엔 괜찮은데 끌린다. 그러니까 저 지게재미 있어야 하고. 파워 20.
연결. 준비 시작. 어 이거 반대. 자 시작. 시작. 반대. 졌다. 이런 또 이 바퀴를 빼야지. 오. 오 쩔어. 어 이래도 저쪽 팀이 안 믿네. 오. 오 괴력이야. 이럴 수가. 오 괴력이야. 안 돼. 괜찮아. 네 거 가져와. 오 미쳤다. 빨리 가져와. 시작. 우와! 이래도 안 끌리고 지금. 끌린다. 끌려! 우와! 지금 안 끌고 있어, 대박! 우와! 아니, 얘는 역할을 별로 안 하는데? 이거 아예 받지도 않은데? 맞아, 이게 아예 받는 거. 이쪽 받았어? 이쪽 받은 거. 바꿔줘. 방향 바꿔. 방향 바꿔야 돼, 도성아. 방향 바꿔! 깜짝아! 야, 바퀴 지그재그랑 이거 준비. 수평이랑 대결. 준비 시작. 오, 어우, 오, 야, 와 이거 막 떨려. 정말요? 야, 이거 거의 막상막하네 이건. 야,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완전 무승부다 무승부. 속도는 좀 올려봐서 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럴 시에 다 꺼봐. 형 속도 10이야? 속도 10. 나 군데? 속도 10. 잠깐 아직 안 틀었어. 자꾸 가다가 꺼주는데 왜 이래? 아, 미안. 시간으로 했잖아. 시작. 1 대 10이요? 오, 1 대 10인데 우리가. 야, 1이 끌고 가잖아 결국은. 그래. 1이 끌고 가네. 이게 원래 저속이. 잠깐만. 멈춰봐. 왜 그래? 이번에. 우리가 10을 해볼게. 우리끼리 다시 10을 해보자. 너 10을 하고 너 1로 해봐. 아니 10대 10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 그리고 너 이거 바꿔야 돼. 이거하고 이걸 갖다 여기다 꽂아야지. 아니요 이거 끝나면 가벼운 걷거리. 조그만 걷기리 한번. 아 라이트급. 라이트급. 너 10이야? 너 1이야? 네. 1, 10 해봐. 시작. 네 그래야겠네. 얘가 더 센 거 같은데. 그 관계 없다는 거 알지? 알겠지? 지그재그로 바꿔야 돼. 왜 이렇게 세? 네가 먼저 끌어봐. 네. 이제 해봐. 자. 근데 아, 이거 끌지를 못해. 응. 안 끌리네. 끌려가잖아 이제. 멈춰. 이거 멈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설명해 줄게요. 지금 무게가 무거운 팀이 이겼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 앞뒤를 바꿔서 해보니까 구동바퀴 축이 그 뒤쪽으로 간 쪽이 유리했어요. 그리고 구동바퀴 축이 그쪽에 무게가 많이 쌓인 게 이겼고, 그 다음에 그 체인 꼽는 거 위치도 조금 약간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는 나았다는 말을 알았고, 모터 파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확실치 않지만 지금 지그재그 바퀴가 조금 더 거의 비슷할 경우에 유리한 것 같았다는 건데, 그것도 똑같은 거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있었어요. 자, 안 해본 건 체인이나 뭘로 구동바퀴 축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고무줄이나 그거 하나는 X자를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면서 앞뒤 쪽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마일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한번 그거 안 해본 사람들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혼자 할 때 어떤 게 힘이 센가 이일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무거운 걸 끌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끌고 하는데 반대로 할 때는 못 끌고 가고, 그러면 못 끌고 가는 쪽이 센 거니까 그렇게 한대 가지고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가 잘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